자, 이게 숭상할 숭자지요. 요거는 마루라는 소리고, 마루종. 요거는 매산이죠. 그대로 하면 상마루가 되겠습니다. 상당히 높은 곳이죠. 이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고 그러면 산에 있는 제실입니다. 이게 산에 있는 제실, 요게 제사지요. 산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, 할아버지 산재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뭡니까? 이 묘당을 지어놨는데 산에 있잖아요. 이 묘가 산에 있잖아요. 산에 있으니까 산에 있는 마루 있는 집이니까 그게 소위 묘당이죠. 산신각이죠. 산신각. 우리 가족들이 가장 높이는, 가장 숭상하는, 가장 존경하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.